환상적인 핑크 비치, 스쿠버 다이버들의 천국, 막 찍어도 인생샷이 나오는 멋진 경관들, 그리고 끝내주는 일몰까지. 완벽한 휴양지로 손꼽히는 인도네시아 코모도섬에는 뜻밖의 괴수가 산다고 합니다. 흡사 악어를 닮은 거대한 몸집과 공룡의 얼굴을 가진 압도적인 비주얼! 그래서 살아있는 공룡이라고도 불리는 이 괴수는 걷는 모습만 봐도 위용이 느껴지는 코모도 드래곤입니다. 이런 무게가 믿는 걸음걸이를 보니 이 유명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이 위협적인 야생동물이 때로는 사람을 공격하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코모도 드래곤의 공격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큰 도마뱀에 대한 이야기.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코모도 드래곤은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에 딱 맞게 상위 포식자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녀석들에게는 천적이 따로 없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포식자들은 보통 이렇게 사냥을 하죠. 멀찌감치해서 오랫동안 먹잇감을 지켜보다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덮칩니다. 코모도 드래곤은 다른 방식으로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코모도 드래곤의 사냥법은 의외로 되게 심플하죠. 사냥감이 보이면 천천히 다가가서 그냥 앙하고 무는 겁니다. 이렇게 앙하고 말이죠. 물리는 동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기엔 저놈이 나보다도 훨씬 느리고 맨날 바닥에 붙어서 다니는 놈이라 별로 경계를 안 하게 되는데, 그 방심한 틈을 타서 작은 상처를 내는 게 코모도 드래곤의 사냥 전략입니다. 먹잇감의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목덜미를 물고 놔주지 않는 사바나의 포식자들을 생각했을 땐 저렇게 공격을 소심하게 해서야 어떻게 자기보다 큰 동물들을 잡아먹을까 싶지만 코모도 드래곤은 여유만만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치명적인 독과 10km 거리의 냄새까지 맡을 수 있는 미친 후각입니다. 마라톤 10km도 완주하기 힘든데 침 속에 있는 50가지가 넘는 세균은 서비스죠. 한 수의사가 코모도 드래곤의 침을 가지고 한 실험이 있습니다. 세균 덩어리인 코모도 드래곤의 침을 가지고 고기에 넣어봤더니 불과 3일 만에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코모도 드래곤은 이런 강력한 무기로 먹잇감을 앙하고 물고 나서 천천히 그 뒤를 쫓습니다. 힘들게 뛰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코모도 드래곤에게 물리고 나선 패혈증과 혈압 저하로 빠르면 몇 시간, 아니면 늦어도 며칠 뒤엔 반드시 죽기 때문인데, 코모도 드래곤은 뛰어난 후각으로 그 먹잇감을 천천히 뒤따라가다가 먹잇감이 서서히 죽어갈 때쯤 나타나서 여유롭게 식사를 즐깁니다. 이야, 정말 무서운 놈이네요. 더한 것은 숨통이나 좀 끊어주고 잡아먹었으면 좋겠는데, 코모도 드래곤은 먹잇감을 산채로 뜯어먹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사슴도 코모도 드래곤에게 물려서 이미 몸에 독이 퍼질 대로 퍼진 상태입니다. 몸부림치는 사슴을 살아있는 채로 잡아먹는 코모도 드래곤. 야생이라 해도 너무 잔인해 보이네요. 일단 잡으면 죽을 때까지 목덜미를 물어주는 사자 같은 다른 맹수들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놈들이 인간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모도섬에서 한 남자가 나무 위에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나무 바로 밑에는 혀를 낼름거리며 나무 위에 남자를 올려다보는 한 코모도 드래곤이 있는데요. 이 남자는 도저히 내려올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딱 봐도 너무 위협적인 코모도 드래곤. 그리고 누구보다 도움이 정말 절실해 보이는 이 남자. 이때 먹잇감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한 마리가 더 찾아옵니다. 결국 레인저가 나타나 Y자 막대기로 코모도 드래곤을 쫓아내는데요. 아니, 벌써 세 마리나 모였었네요. 먹잇감에게 은밀하게 접근하는 모습이 정말 영락없는 포식자입니다. 코모도섬에서는 이런 아찔한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한 숙소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됩니다. 다큐멘터리 촬영 감독인 마크는 하루 종일 코모도 드래곤을 촬영하다가 막 숙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마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화장실에 바로 코모도 드래곤이 떡하니 있었기 때문이죠. 영상으로만 봐도 정말 무섭습니다. 놀란 마크는 급하게 관리인을 부르고, 관리인은 코모도 드래곤을 먹이로 유인해서 겨우 객실 밖으로 빼냅니다. 그리고 유유히 복도를 걸어가는 코모도 드래곤. 마크의 수명이 연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틀림없이 그날 밤에 편안하게 자지는 못했을 것 같네요. 이 무시무시한 코모도 드래곤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코모도 드래곤의 서식지에서는 절대 혼자 다니면 안 됩니다. 다른 일행들과 함께 다녀야 하는데요. 혼자 있으면 코모도 드래곤이 쉽게 덮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8살 아이가 코모도 드래곤에게 공격을 받고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코모도 드래곤을 절대로 놀라게 해선 안 된다는 것. 코모도 드래곤을 자극시켜 놀라게 한다면 바로 인간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 상처가 나서 조금이라도 피가 나고 있으면 코모도 드래곤 주변에 절대 가선 안 됩니다. 코모도 드래곤은 적은 양의 피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마치 상어처럼 말이죠. 만약 코모도 드래곤이 나를 쫓아오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다면 반드시 지그재그 패턴으로 도망쳐야 하는데요. 이렇게 무작정 일직선으로만 도망치게 되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코모도 드래곤은 직진만 가능한 동물이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도망간다면 쫓는 것을 금방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만에 하나 코모도 드래곤에게 물렸다면 작은 상처일지라도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코모도 드래곤이 인간을 공격하는 일은 드물고 지능이 높아 의외로 사람도 잘 따라서 훈련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동물원에서는 사육사가 코모도 드래곤에게 가슴줄을 채우고 산책을 시키는데요. 아무리 훈련을 받았다고 하지만 저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다면 저는 굳이 가까이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코모도 드래곤의 개체수는 현재 5천여 마리 정도 되는데 원래는 10만 마리가 넘는 개체수가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인도네시아 섬에 들어오면서 코모도 드래곤이 서식하고 있던 정글과 습지를 농토로 바꾸기 시작했는데 환경에 의해 살아가는 파충류인 코모도 드래곤에게는 이렇게 급변한 환경에서 더 이상 살아남기가 어려워지게 됐던 것이죠. 더군다나 인간과 가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코모도 드래곤을 마구마구 사냥하는 바람에 멸종 위기까지 온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제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진귀한 동물이라는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섬에 코모도 드래곤을 보러 오기 시작했고 섬에서는 관광 상품으로서 개체를 보호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멸종위기종이 되어버린 코모도 드래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련한 동물이 되어버렸는데요. 코모도 드래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Y자 막대기가 아니라 편안히 쉴 수 있는 정글과 습지 같은 보금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보호 속에 공룡의 후예라는 그 타이틀을 간직한 채로 오랫동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갑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갑자기 궁금한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